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영향으로 라면 회사 주가가 오를 거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밥값을 아끼려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이들이 늘 거라는 분석인데요. 착잡한 불황형 소비의 현장을 이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마트에서 자체 상품으로 판매하는 라면입니다. 한 봉지에 500원 하는 저렴한 가격에 1, 2월 판매량이 기존 라면들을 뛰어넘었습니다. 고물가 시대, 조금이라도 밥값을 아끼려는 소비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. 간단하게 점심 한 끼 하기는 좋잖아요. 근데 지금 500원이잖아요. 다만 몇백 원이라도 맛있고 싸고 하면은 뭐 최고죠. 다른 라면도 잘 팔립니다. 국내 1위 라면 회사인 농심의 지난달 라면 판매량은 1년 전보다 10% 늘었습니다. 증권가에서는 라면 같은 불황형 소비가 대세가 될 걸로 보고 농심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. 최근 두 차례 가격이 올랐지만 여전히 다른 식품에 비해선 싸서 잘 팔릴 거란 겁니다.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가 조금 바뀌는 가성비를 강조한 상품이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라면이 다시금 빛을 발하는 이 상황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.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10개월 만에 5% 아래로 떨어졌지만 먹거리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. 지난해보다 가공식품은 10%, 채소류는 7%가량 올랐습니다. 요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원플러스원 쪽에서 일단 한 번 더 눈이 가게 되고 거기서 많이 고르는 것 같아요.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잡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. JTBC 이상화입니다.